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문화평론계의 찐 양심이시죠?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파격수다 이슈 이수다는 넷플릭스 속 K-콘텐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넷플릭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예.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내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다큐멘터리죠. 나는 신이다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여기에다가 더글로리 파트 2는 세계 1위예요. 예. 너무 대단한데, 지금 두 분 다 보셨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보셨죠? 예. 네. 일단 그 총평이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이 그 두 시리즈의 대박은 결국 넷플릭스의 승리라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서 공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상파였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영향력이 그 막 이 드라마와 시리즈로 인해서 사회가 바뀌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실제로 그 나는 신이다의 아가동산 편은 네. 없어질지 모르니 빨리 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신나라 레코드 같은 경우 뭐, 네. 뭐 완전히 그냥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신나라 레코드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불매운동이 지금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사실 나는 신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에 참여했던 분이 이제 알고 지내던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사실은 그 방영 전에 이게 방에 과연 될 수 있을까? 왜냐면 그때 가처분 신청을 JMS 측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방영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이게 지나고 났으니까 뭐 아가동산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개가 되니까 이게 뭐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아예 세상에 내놓지 못할 만한 그런 소재를 처음으로 다뤘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었어요. 뭐 언론에서 2차 가해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노출을 해야 되느냐. 뭐 이제 김성수 평론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건 아니지 않나 네.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표명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논쟁점들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분명히 있었고 또 이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일종의 다큐 저널리즘으로 확장이 돼서 앞으로 더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는 신이다. 한국의 사이비 종교 4개를 각각 2회씩 집중적으로 탐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기획과는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기획이죠. 그래서 사실 8편이잖아요. 네. 8편인데 사실 그 정확하게는 JMS 같은 경우가 3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대양은 한 편이고 각각 뭐 이절의 목숨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뭐 2편 이렇게 해서 오대양만 사실은 1편이어가지고 JMS 쪽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작을 한 게 아닌가 집중돼 있죠. 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 네. 이어서 분명히 그렇게 할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대양 편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대양 편이 굉장히 뭐 주목도가 떨어졌죠. 떨어지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박영수가 나와요. 맞아요. 현재 정권과의 그래서 관련했죠. 구원파와 전두환 정권. 이번 주에 전두환 정권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핫했었는데 네. 구원파와 전두환 정권. 그러니까 이 세모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오대양에서 자금을 착취해 가지고. 심지어 정권까지 가는. 그래서 성적 담론만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정치적인 어떤 커넥션과도 분명히 맞물려 있다는 그 사이비 정부의 현실을 잘 보여줘가지고 이런 기획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피해자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아주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그 피해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보여준 기획은 없었어요. 네. 이전에 이제 신천지를 이제 기획 시리즈로 다룬 CBS의 다큐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들여다봐가지고 오히려 그냥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말이지? 왜 저런 말을 갖다 저렇게 중요하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경우는 있었는데 이렇게 이 사이비 종교 4개는요 사실은 다 관련이 있어요.
다 조금씩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키워나간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4개는 하나의 그 한국의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라고 하는 하나의 그 흐름을 다룬 것이고 거기에 확장판은 전광훈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주류 교회들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한국 주류 교회들도 가면은 무슨 부흥회다 하면서 거기서 자 지금 아픈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자 이들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믿을지어다 이런다고 아직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기획은 지상파나 종편에서는 꿈도 못 꾸는 기획을 해낸 거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이 결과적으로 이건 정치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과다하게 특정 언론들이 선정성만 부각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파장을 줄이려고 하는 기득권들의 담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제작진이 밝혔는데 이 내용에 나온 선정적인 부분은 실제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럼 실제는 얼마나 더 끔찍하고 잔인했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제작진에 참여했던 분이 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뭐 담당 제작진 중에 이제 PD분은 뭐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기본적인 조사는 그 스태프들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 여성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제작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남성들이 나오니까 네. 저 남성들이 다 주도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뭐 2차 계획도 뭐 성상품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1차 자료 조사는 대부분 다 여성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 관련 보도 기사 뭐 2차 가해다 뭐 성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의 과대함 그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부분만 집착해서 전체를 못 보느냐. 기본적인 어떤 맥락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 내용들은 더 엄청나기 때문에 넷플릭스조차도 사실은 미디어 플랫폼이잖아요. 네. 거기서 타버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추려가지고 보여준 정도가 그 부분이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헤아릴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딴 거 다 떠나서 초기에 문제를 제기했던 데들이 대부분 종편 끼고 있거든요. 네. 그 종편들에서 재연을 활용해서 실제 상황 어쩌고 하면서 만드는 것도 가서 보십시오. 누가 더 선정적입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서의 서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부풀려가지고 시청률 따먹기 하는 건 괜찮고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범죄자들을 다루는 것은 보도를 자제해야 됩니까? 표현의 자유가 한계가 뭐 우는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됩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났고요. 실제로 제가 JMS나 이런 데들을 관심이 많아요. 왜냐? 저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네.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작자들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보 받은 것들도 많고. 진짜 자제한 겁니다. 진짜. 실제로 여기서 자제한 흔적들이 보여요. 가령 메이플이라고 하는 피해자가 앞부분에 자기가 겁탈을 당하는 장면을 녹음을 했어요. 그 녹음한 부분은 어떻게 자제해서 나왔습니까? 정말 자제를 해서 네. 피해당하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삭제했잖아요. 잠깐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재연을 통해서 그 겁탈되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감독이 컨트롤 하잖아요. 그 연기를. 오히려 부풀려서 보여주는 게 종편의 스타일이고 재연을 통해서. 재현을 통해서 충격적인 장면을 완화시켜서 사실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2차 가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자분이시니까 또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 고발을 한다면 이게 그렇게 가려지고 애매모호하게 표현되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처음엔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가려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을 수도 있지만 기왕 이미 내가 공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 저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이런 내가 받은 고통과 그런 사건들을 축소시키는 행태에 굉장히 분노할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얼굴이 공개될 거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왜 내가 당한 일들을 축소당해야 하는 거지? 남의 시선 때문에?
그건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고, 게다가 심지어 일부 종편 기자가 이번 나는 신이다를 보고서 포르노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종편은 어쨌든 자신들이 여태 시도하지 못했던 걸 넷플릭스가 하고 있으니 시기 질투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들은 뭐 정치인, 재벌, 뭐 사회적 기득권층이죠. 그리고 심지어 JMS 눈치까지 봐서 과거에 사과 영상까지도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헤드라인과 뉴스는 훨씬 더 저급하고 포르노에 가까운데, 지금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포르노라고 비하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특히 2차 가해 논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보고 나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일이 해결된 다음에 보면은 2차 가해가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나의 당한 일들을 알아주세요, 알고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본인들의 프레임으로 아이고 불쌍한 XX 이러면서 지금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2차 가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오히려 여성에 대한 편견을 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현수 평론가님.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저게 나중에 다 흠이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어서 2차 가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적인 어떤 특성 상황 속에서 여성들을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언급하지만, 사실 여성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용당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게 사실 그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큐멘터리에서도. 예. 몇십 년 전에 이 문제를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제대로 다뤘더라고 그러면 웨이플과 같은 그런 20대 여성이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 교회 다녔을 때 굉장히 조그만 아이였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가해할 수 있느냐. 그 문제들이 어디서 불거졌을까? 결국에는 피해자들의 진상들을 제대로 안 보여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번 참에도 2차 가해 논의이기 전에 진실된 자료를 안 봤잖아요. 안 본 상황에서 공개된 내용이 정도가 지나치다 아니다를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섣부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큐멘터리 내용으로 좀 돌아가 봐서, 다큐멘터리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볼 때 어떤 점이 좀 그렇게 평가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또 넷플릭스 덕분인지, 넷플릭스가 제작했기 때문인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가 넷플릭스를 이제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다큐멘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넷플릭스 정도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세는 우리나라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내에 한정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190여 국가에 동시에 공개됐을 때의 사회적 파장과 또 개선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전 있다고 보고, 네. 이번에 아가동산에서 가처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예전과는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는 체제를 국내 플랫폼들도 충분히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다큐멘터리 완성도를 논하기 전에 굉장히 힘든 소재예요. 일단은 성범죄 내용이잖아요. 그럼 성범죄 내용을 다뤘을 때 어디까지 드러내야 되느냐의 문제, 피해자에게 누가 되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더구나 이게 종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제작진 같은 경우에도 신상의 위협을 많이 느낀 상황에서 네.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작진들의 대부분이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이후에 위험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아까 조금 말씀하셨듯이 재연을 하거나 다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 방법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할 것인지, 직유로 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 그리고 이건 범죄에 관련된 고발이기 때문에 공개됐을 때의 법적인 조치에 대한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 가운데 있어도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표현해냈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저널리즘 다큐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완성도를 넘어서서 한 영역을 지금 자리를 열었기 때문에 이후에 더 많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를 평가할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그 화면의 구성, 그리고 또 스토리의 뭐 긴밀도라든가 또 내러티브의 완성도, 이런 것들을 봐요. 거기서 흠잡을 데가 뭐가 있어요? 나는 이거 가지고 좀 선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진짜 묻고 싶은 게, 뭐가 선정적이고 표현에 있어서
튀는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했다거나 그런 점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뭐 사례를 반복했다고 하는데 사례를 반복한 개별들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들도 꽤 많아요. 맞아요. 예. 어떤 분들은 미성년자일 때 당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끔찍한 그런 그 짓들에 의해서 나중에 후유증을 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분들도 네.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볼 때 빨간 그 무슨 뭐 파란 무슨 그래 색안경들을 끼고 일단 보는 사람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비판들이 지금 주류 담론이 됐다는 게 너무 저는 참 비참하고요. 네. 우리나라의 언론들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완성도를 얘기할 때 피해자들과 얼마나 공감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과 그 시선에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그려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식으로 저널리즘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그 피해자 중심주의가 제일 첫 번째로 가야 돼요. 그 측면에서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은 두고두고 분석 대상이 돼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소재주의를 갖다가 넘어서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훌륭한 내러티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게다가 피해자의 시각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측면에서 많이 거론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지 맞습니다. 이게 비난받을 수 있는 지점들은 거의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아까 그 넷플릭스 얘기를 하셨는데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 제작비를 못 줘요 또. 그러니까 글로벌한 네트워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작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비 한 편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 한 편당에 한 10배 정도는 쓰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퀄리티가 높게 나온 거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 기간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뭐 2년, 3년 이렇게 못해요. 6개 팀이 돌아가서 작품을 만들더라도 매주 하나씩 내야 돼요.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이 다큐는요. 그 MBC라고 하는 플랫폼의 이전서부터 막 그 취재해 왔던 것들이 응축되지 않았으면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제작 기간은 훨씬 더 길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제작 기간과 또 그런 공에 걸맞는 그런 제작비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부 편이 또 가처분 신청이 계속 들어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글로리 파트 2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인기예요. 파트 1도 인기가 많았지만 파트 2 더욱더 이 드라마 인기 비결이 공고해지는 게 아닌가. 저는 파트 2를 보면서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져서 사실 살짝 네. 소름이 돌았어요. 뭐 인기도 인기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폭은 시대의 이제 표징이 됐다. 네. 그 이 사회가 계급 고착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혐오로 학폭이 일어난다. 그 부분을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 시즌 2에서 훨씬 더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시즌 2에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건 피해자 연대입니다. 이거 단지 그 소재적인 측면에서 내가 네 원수 죽여줄 테니까 너는 내 원수 죽여줘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작가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 물어봐요. 당신 피해를 입었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피해 입은 걸 갖다 왜 무관심하게 보고 있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냐 사랑이냐. 멋있게 포장이 돼 있는 대사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사적 보스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피해자들을 네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것이냐.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는 선택을 지금 왜 거부하느냐. 그게 윤리냐 진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전 세계에서 사랑하고 있다. 특히나 개발도상국 국가라든가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국가에서 더더욱 사랑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오랫동안 그 뭐 드라마건 영화에서 복수 방법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제 지적이 있었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분법적인 그런 복수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타격감 중심의 그러니까 뭐 사살을 죽이고 잔인하게 오히려도 복수하고 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번에 더 글로리 파트 2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견고해 보이는 카르텔 그 카르텔의 그 허점은 뭘까? 결국 이해관계와 욕망으로 뭉쳐있다라는 거죠. 예. 결국 그 욕망과 이해관계가 끊어지거나 이제 갈등의 대상이 될 때 스스로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줬죠. 심지어는 그 제가 좀 탁월하게 봤던 부분은 그 항상 그 폭력 남편한테 시달리는데 강현남. 예. 결국 그 남편의 욕망에 불지르고 또 이제 박연진의 어머니의 욕망에 불을 지르게 되면서 결국 네. 서로 죽고 죽이게 되면서 카르텔이 붕괴되게 되는 맞아요. 결과적으로 직접 총을 쏘거나 뭐 타격감을 주거나 고문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둑이라고 하는 그런 은유를 가지고 어떻게 집을 허물어뜨릴까라고 했을 때 결국 욕망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의 그 허점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허물어가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다른 영화 드라마와는 다른 복수극의 완결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멸하게 했죠. 이거 사실은 서양에서 이 정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열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분을 조장하면서 저들은 그렇게 공격해 오잖아요. 네. 내부의 욕망을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내부 분열 이렇게 프레임 딱 씌워서. 네. 그거를 역으로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쉽게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글로리 보시면서 이왕이면 제가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특강 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무료 특강이죠? 아니요. 적절한 금액은 받습니다. 아니 대신 슈퍼챗으로. 슈퍼챗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약한 고리. 약한 고리야. 우리도 욕망이 있어. 욕망이 아니고 아니, 절대 빈곤이야. 절대 빈곤. 우리 학자들도 절대 빈곤. 여러분 더글로리 보셨죠? 누구에게나 이해관계와 욕망은 있습니다. 예. 자, 이 드라마가 대사가 또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예. 짤이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대본의 결구력 그리고 대사의 맛이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 번역하면 그 맛이 안 산다. 이건 한국어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참 이게 바둑 용어도 상당히 많이 예.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도망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서 가는 거야. 야, 이런 라임. 저는 이런 라임이 사실 서양에만인 줄 알았더니 동양에서도 이게 가능하구나. 특히 한자가 물론 섞여 있는 거지만 망자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제시하는 그런 식의 짧지만은 굉장히 함축적인 대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야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제 한국 대본도 약간 좀 작은 장을 네. 씹어서 먹을 맛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은숙 작가 특유의 그런 시적 네. 예전에는 그게 약간 좀 로맨스 분위기에서 많이 조금 났었는데 조금 오글거릴 때가 네. 있었는데 네, 이게 사회적이고 어떤 그 어떤 의미가 굉장히 있는 인생의 깨달음까지도 전해줄 줄은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이 작가님을 오해했다 죄송하다 솔직히 제가 이 관련돼 있는 영상들 넷플릭스 유튜브에서 많이들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칭찬하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남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내가 발견했다 이러면서 네. 무속과 관련돼서 독특한 해석을 한 장면이 있었어요. 이 박영진의 엄마가 무당을 그렇게 모시잖아요. 신뢰하죠. 네. 근데 그 무당이 박연진의 엄마를 통해서 박연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응자가 이름에 들어간 사람은 조심해. 네, 기억나. 근데 문동은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네. 문동은 두 개나 이응이 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다들 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 이름이 홍영애예요. 이응, 이응, 이응. 이응이 네 개나 들어갔어. 이응. 엄마를 결국 조심했어야 됐네요. 당연하죠. 그의 인생은, 그녀의 인생은 엄마가 다 망친 거거든요, 사실은. 맞네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다 이해 나가려면 이거 한국어로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외국 소비자들이 지금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댓글들이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번역이 됐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번역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글 번역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국 교포들한테 그렇게 물어본대요. 이거 진짜 그런 의미 무슨 맞냐. 뜻이냐. 그러면 한국 교포들이 그걸 설명해주면은 막, 와, 이러면서 전율하면서 더 그 의미에 감탄한다는 거예요. 이런 대본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뭐예요. 어? 아카데미 같은 데에서 자막을 거부하고 막 이런 뭐 걔네들이 더빙된 그 목소리만 보려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원전을 보라 이거야.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그래. 옛날에 원전 봤듯이 니들이 더글로리 원전을 봐. 그래야 우리나라 문화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예. 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외국에는 과로사라는 말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번역을 과로사 뭐 예.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호주 ABC에서 네. 그렇게 했었죠. 이건 조금 슬픕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파트 1, 파트 2가 동시 시청 시간이 올라가는 좀 기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작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 넷플릭스가 이걸 8개만 잘라서 1편 딱 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늘어날 줄 알아? 이러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조롱했어요. 오히려 사람 빠지고 있단다. 이러면서 2까지 기다려가지고 들어가야지 이러고 있단다.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넷플릭스가 거의 유일하게 OTT 중에서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시즌 1, 2가 함께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런 식의 작전들을 앞으로 이제 이미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서 카지노를 통해서 썼던 작전이지만 네. 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케팅에 있어서는 참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많이들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제대로 흉내낸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쪼개기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는 어떻게 했냐면 팔팔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텀을 둬가지고 일종의 스노우볼 효과를 뇌폭풍을 일으킨 거예요. 기대하게 네. 만들도록 버블 네. 그 버벌 효과를 이제 맞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걸 어설프게 흉내낸다. 예를 들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카지노를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다음에 한 달 쉰 다음에 다시 또 일주일에 하나씩 해요. 예. 그리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두 회분을 하긴 하는데 왜 또 중간에 쉬어. 근데 넷플릭스는 그냥 팔팔 해가지고 몰입도를 높이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입도는 몰입도대로 챙기면서 또 중간에 휴지기는 휴지기대로 예. 있을 수 있게. 휴지기 동안 파트 1을 다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따라 합시다. 자, 넷플릭스만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지금 파트 2가 되면서 조금 아쉽다고 지적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성 그리고 폭력성 문제가 파트 2에서 더 강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수의 시작인데. 복수가 제대로 되는데 그 정도로 자제했으면은 나는 아니 모범택시라든가 다른 우리나라 그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들 이제 19금 딱 붙이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네. 아니 나는 딴 거 다 떠나서 펜트하우스 생각해봐. 펜트하우스 때 피범벅이 돼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그쵸. 쳤습니까. 이게 지상파 드라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TV조선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체 평가대로 이렇게 우수한 작품이 나와가지고 뭐 좀. 그러더니 지금은 뭐 선정성 폭력성 때문에 이걸 불편하다고 생각 펜트하우스 봐봐요.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이 딱 하나예요. 나는 신이다도 그렇고 네. 더 글로리도 안 본 거야. 보고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안 보고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에. 딱 돌아다니는 부분만 딱 집어서 얘기를 그쵸. 하는 거예요. 뭐 짤 돌아다니는 거 보고 좀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신이다. 수 없어요. 더 글로리 보십시오. 자, 이 작품을 평가를 할 때 완성도를 어디에다가 두고 좀 평가를 봐야 될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단순히 넷플릭스가 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도가 높았다라고 또 할 순 없잖아요. 넷플릭스가 제작한 거 아니에요. 한국 제작진이었어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넷플릭스는 돈을 주고 네. 편성을 해줬을 뿐이야. 마당만 제공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제공을 해서 결국엔 이 두 작품 다 영향력이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 이런 영향력이 생긴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딱 한 개를 보기 때문이라고 봐요. 넷플릭스는 이 그 기획안이 얼마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컨텐츠들을 선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뭐 예를 들어 출판사에서 뭐 소설이나 책들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아, 많이 팔리겠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시대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고 네. 그리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든다면은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방송국에서 그런 걸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놓고 딱 갈 때 어떤 걸 보고 선택하냐면
자, 일단은 배우를 갖다가 정우성 쓴다고 이 사람 요즘 특혜 파고 얼마나 돼? 화제성 조사에 갖고 와봐. 뭐 이러면서 한다니까? 오로지 상업적인 측면. 예, 오히려 더 상업적으로 해. 에이. 그런데 더 망해. 상업적으로 하면서 야, 우리는 돈 70% 이상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작품의 완성도를 논할 때 이들은 정확하게 사회를 먼저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가치적 소비를 하고 있는 2030들이 뭐에 관심을 있는지를 먼저 봐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새롭게 뭐 그 도전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봐요. 네. 그러면서 또 그 일정한 그런 그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저런 식의 그 기획들은 계속 좀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 네. 이러면서 투자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지금 딱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 네. 지금 우리 학교는부터 덩이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야, 아. 이런 거 전부 다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네.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고요. 근데 그 작품들이 다 보면은 공통점들이 야, 이런 도전은 의미 있어. 지금 장사가 좀 안 될지라도 얘네들은 좀 키워줘야 되겠어. 이런 것들에 투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학 많이 했잖아요. 아니 왜 해외에서는 이렇게 잘 만드는데 왜 우리 못 만드냐. 우리 뭐 민족성 얘기하고. 아니요. 민족성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결국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했느냐예요. 결국 두 가지인데 제작비 제발 최저가 낙찰제도 없어져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캐스팅의 입장에서는 왜 최고가 캐스팅을 계속합니다. 맞아요. 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제작비는 최고가로 가고 그다음에 배우들의 캐스팅은 최저가로 해야 되는 거죠. 최저가일수록 열정적으로 네.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것을 더 글로리에서도 보여줬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 주고 와 배우들이 젊은데도 열미를 엄청 잘해. 그러니까 김희열한가요? 예. 네. 야. 그 사람이 이전부터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사라 연기. 근데 계속 선입견. 야 이미 나이도 갖고 양장형이 얘기했잖아. 나한테 전성기가 끝났다는 말에 속지 말라고 여성들한테. 여성들은 20대가 최고 전성기라고 다들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 어유 송혜교 지금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요. 맞아. 두 분하고 나는 신이다 그리고 더 글로리 파트 2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결국에 결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넷플릭스에 있는 나는 신이다 그리고 더 글로리 파트 2 파트 1부터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네. 두 작품 다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세상을 정확하게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을 읽어내는 눈이 먼저 필요합니다. 꼭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잠시 만나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지만 내가 든 보험이 제대로 됐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드물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암과 같은 큰 질병이 진단됐을 때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알려드리고요. 내 나이에 딱 맞는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드립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의 전문가 무료 상담 받고 나면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있는 제도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성수대로 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해주고 있는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늘 저희 곁에 있는 김성수 커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많이 아시죠?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아서 만든 커피입니다. 커피 유목민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김성수 커피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체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굽습니다. 수십 번의 테스팅을 거쳐서 맛을 찾아냈는데요. 진한 커피향이 주는 행복감, 그리고 쌉싸름하고 고소한 맛, 뒤에는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까지 따라옵니다. 얼마나 맛있냐면요. 김원식 평론가님이 끝나면 커피를 싸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싸가고 싶은 커피, 남기고 싶지 않은 커피, 김성수 커피 만나보시고요. 드립백 세트 39,000원, 원두 세트 36,000원, 배송료 3,300원.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입니다. 문자 예약 주셔야 합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 문자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슈 이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내일 봐요. .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